교체할 모양인데요. 이태근 선수가 지금 다음 타자고요. 2사 만루에서 나오는 투수는 뜨거운 박수로 기아 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팀의 에이스 윤성민을 여기서 마운드에 올립니다. 에이스의 귀환 이제 윤성민 선수가 만루 상황에서 이태근과 상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WBC 예선전은 그치고 왔지만 첫 등판이라는 점에서 퓨처스리그를 다녀왔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등판을 했으니까 또 강타자거든요. 주자는 가득 들어차 있고요. 지금은 투아웃입니다. 초구 대결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예. 파울입니다. 방금 전에 던졌던 공 2013시즌의 첫 번째 1군 투구였습니다. 2구 스트라이크입니다. 방망이 던졌습니다. 느린 땅볼입니다. 1호수 안치홍 잡아냅니다. 기아의 희망을 보는 지금 부분이니까 팬들이 열광하는 거죠. 기아 팬들이 기다렸던 윤성민 팀의 에이스의 귀환 오늘 5월 4일 이루어졌습니다.